도시 후발주자인 양주 신도시에서 올 상반기 신규 분양이 본격화됩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유리미NC, 제일건설, 금강주택 등 세 곳은 양주 옥정 회천지구에서 총 4,555가구의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 스타트를 끄는 곳은 지난 2월 분양했던 유림ENC의 양주옥정 유림 노르웨이 숲으로 1, 2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 소진 물량을 제외한 1,085가구 모집에 912명이 신청해 0.84: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213가구가 잔여 물량으로 남았고 이는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라는 게 업계의 중론인데요. 옥정 신도시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과 GTX 신호선 등 교통 호재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LH가 진행한 양주 옥정 회천지구의 공동주택용지 입찰에서도 수백 곳의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옥정지구 A17-1블록의 경우 경쟁률이 608: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통을 이어받은 제일건설의 양주옥정 신도시 제1풍경채에서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관심이 가장 높은 전용면적 74에서 101제곱미터 총 2,474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정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대단위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제일건설은 본래 이달 분양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달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금강주택 역시 올 상반기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역 회천지구에서 금강 펜테리움 공급을 앞두고 분양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분양업계 관계자는 양주 옥정 유림 노르웨이 숲이 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교통 호재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져 결국에는 완판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분양시장의 키워드인 수도권과 비규제 지역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이 세 가지를 가장 충족시키는 곳이 양주 신도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분양 적재로 골치를 썼던 인천 검단 신도시가 올해 환골탈태를 노립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외곽에 위치한 데다 단기간 많은 물량이 공급된 탓에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던 검단 신도시가 이제는 교통 호재와 규제의 반사이익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화하고 있는 현재 이 지역의 분양 성적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달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는 3개 단지 1,903가구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미건설의 검단 신도시 우미린 2차를 비롯해 대성건설의 검단 신도시 대성 베르힐, 대방건설의 검단 신도시 3차 노블랜드 등입니다. 이곳의 분양시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침체일로였습니다.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된 데 따른 결과인데요. 허그는 지난해 4월 인천 서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6월 검단 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의 미분양 주택은 2,607가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허그는 제42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하며 약 10개월 만에 인천 서구를 제외했는데요. 올해 1월 기준 이곳의 미분양 주택은 411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인천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 지하철 연장과 지하철 9호선, GTX 디노선 신설 기대감 등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해소한 결과라며 인천이 수원, 용인, 성남의 다음이라고 할 만큼 규제의 풍선효과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인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현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단 금호 어울림 더 센트럴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권은 1억 1,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는데요. 이는 2018년 말 검단 신도시 조성 초기에 분양된 단지로
지난해 11월 전매 제한 해제 이후부터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동양건설산업의 인천 검단 8억원 센트럴파크 1순위 청약 결과 778가구 모집에 6,725명이 몰리며 평균 8.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분위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전국 분양시장을 덮친 코로나19 확산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오는 3월 6일 검단 신도시 대성베를린 분양을 준비 중인 대성건설은 이 단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공급에 나설 계획이며 이달 말 검단 신도시 우미린 2차를 공급하는 우미건설 역시 상황에 관계없이 3월 내 분양을 시작할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이 단지도 사이버 모델 하우스만을 개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검단 신도시에 대한 수요는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지만 근본주택 개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경쟁률과 함께 빠른 완판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